안녕하세요. 라이언 하트로 재데뷔하게 된 공지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올리언 오브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언입니다. 저는 뭐 프로듀싱, 그리고 얼마 전 으라차차 내 인생 송 실장님의 곡을 편곡과 작곡과 작사를 맡아서 했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재데뷔다 보니까 어색하기보다는 좀 익숙하다 할까요? 처음 대표님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뭐 굳이? 그리고 그걸로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렇지 않았습니다. 팀으로서 그런 걸 한다는 게 거리감이 들지도 않았고 그냥 뭐 멤버들이랑 사이가 어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. 춤추는 거? 제가 춤을 좀 못 춰가지고 춤추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과연 데뷔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에 가장 많이 힘들었고 말고는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. 형들이랑 이렇게 떠들고 뭐 얘기하고 맨날 연습하면서 놀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갔더라면 아예 다른 제가 돼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뭐 딱히 그러고 싶진 않은 지금의 제가 너무 좋습니다. 딱히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간편하게 데뷔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애가 붙었구나, 나쁘지 않은 애가 함께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같다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약간 집착을 할 때도 있고 뭐 무관심을 필요할 때 또 무관심할 때도 있고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집착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팬사인회를 진행할 때 우리 남성 팬분들이 이든이한테 호응을 해달라 했을 때 저는 좀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목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걸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인 것 같아요. 네. 규빈이 형한테 준 에어팟 프로 2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. 제가 두 번을 선물했거든요. 말 그대로 오해니까 조금 그 오해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딱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. 시간이 된다면 이든이랑 같이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가보는 게 제 계획입니다. 없습니다. 이제 또 컴백 준비를 위해서 곡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가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준비한 걸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바나 무대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이라도 보여주자, 준비한 거에 반이라도 보여주자가 저의 목표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데뷔를 했다 보니까 좀 익숙한데 이든이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까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미안해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말 무대 땐 서로 조금 더 마음이 수월했다 할까요? 무대를 하는데 저는 조금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든이가 제이씨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뭔가 짜증났던 것 같아요.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 라이언들이 저에게 와서 막 얘기해요. 어떤 그룹을 좋아했었는데 뭐 어떤 그룹을 좋아했었고 뭐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분의 생일이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하지만 조금 질투를 할 뿐.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여가 시간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
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네?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동거요? 아직까지 동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조금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착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죠? 우리 라이온. 라이온 그 자체가 저의 이상형입니다. 항상 같았지만 우리 라이온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곡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 실력을 열심히 키워나가는 게 제 계획이고요. 하루빨리 다시 라이온 하트로 뭉쳐서 활동을 하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많이 사랑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라이프들. 우리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, 라이언. 지훈 씨, 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네? 선우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좀 많이 배우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아니, 똑바로 앉고 그치.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해내길 바란다. 파이팅.